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영미 실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458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매년 한두 문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에서도 매년 한두 문제가 나와서 민법에서 정확히 배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또 상세히 설명을 또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법이 이제 198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1989년도부터 만들어진 게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법이니까,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주임차법의 이제 자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이 거의 비슷하니까 동일한 것도 있고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458페이지부터 주임차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차법은 이제 교재는 475페이지가 나오는데, 요두 법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하나하나 그냥 정리할게요. 책은 볼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주임차법은 이거는 보증금 차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지요. 그렇지만 상임차법은 보증금 차임이 일정 금액 이하여지만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상임차법이 적용되려면 이거 금액이 환산 보증금이 얼마여야 되는지 외워야 되는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은 서울에 있는 경우는 4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나 인천에 있는 상가라면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광주시 여기에 있는 상가는 2억 4천만 원 이하여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여지만 적용이 된다. 요 금액 이하여지만 상임차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거. 요 차이죠. 주임차법은 보증금 차임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근데 상임차법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만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데, 만일 요 금액을 이 지역에서 이 금액이 초과되면은 상임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이 금액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상임차법이 적용되는 거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대항력 규정이 인정되죠. 대항력 공과금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요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요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가 보호된다는 규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요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다섯 번째는 표준 소식인데요. 표준 소식 중에서도 임대차에 대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표준 소식과 권리금 표준 계약서,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 둘로 나눠지죠. 임대차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 표준 소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는데,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 소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소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권리금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평가 기준, 권리금에 대한 평가 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공고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예. 그러면 이제 주임차법이 적용될 때 적용되는 내용, 상임차법이 적용되면 적용되는 내용, 요거를 보는데, 둘다 공통적으로 존속 기간을 보정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존속 기간을 존속 기간, 즉 임대차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은 존속 기간이 보장받는데, 주택은 2년 보장, 상가는 1년 보장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물론 요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 기간에 미만으로 정한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임대인은 이렇게 미만으로 정했을 때그 기간의 유효를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에서는, 주임차법은 묵시적 갱신이 두 가지가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은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아무런 갱신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아무런 통지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된다는 거.
근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묵시적 갱신 규정만 있고 임차인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연까지 아무런 통지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되는데 그 갱신되는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근데 보증금 차임은 종전의 보증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렇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가 있죠.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상가 임대차, 주택 임차인이건 상가 임차인이건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를 받고 3월이 경과되면은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임차 상임차 똑같다는 거. 근데 주택에서는 아무리 묵시적 갱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연체한다든가 또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 차이죠. 그 대신 이제 주택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건이 없지만 상가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건이 있어요. 그럼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를 전차한 전차인도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이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죠. 언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이러한 계약 갱신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정당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때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대표적으로 7가지를 예시해 놓고 그 외에도 그 밖에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계약갱신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외워 있어야죠.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또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이미 제공을 했다든가 또는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했다든가 또는 상가 임차인이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시켰다든가 그렇지만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상가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 그 밖에도 예, 그 밖에도 상가 목적물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전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미리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하나죠. 이런 고지하지 않았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철거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도 일부분을 철거할 때는 거절할 수 없죠. 이와 같은 사유 외에도 그 밖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지만 보증금 차임은 증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갱신되는 그 기간은 임차인이 요구한 기간이지 무조건 1년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보증금 차임이기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적용된다는 거 일단 하나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보호해줄 내용 중에서 이제 대항력을 임차법이나 상임차법이나 대항력을 임차인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대항 요건 갖추는 방법, 임차권 등기 또는
별도의 대항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민등록 하면은 전시관 것으로 보죠. 이러면은 등기하면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고 등기가 아닌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권 등기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등기하자는 또 상가의 인도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는 거, 이런 거. 그렇지만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가장 선순위로다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선순위로다가 이와 같이 대항 요건 설정을 한 경우에만 경락인에게, 즉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이나 담보가 등기 가압류가 먼저 설정돼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대항 요건과 갖춰봤자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 이런 차이점도 알아둬야 되겠죠.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데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임차인들은 채권자지만 물권자처럼 권리 설정 순서를 인정해 주는데 이 경우는 오로지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나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때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죠. 주택은 우선 변제권 취득하려면 대항력도 갖춰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 충족해야지만 되는 거고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 갖춰야지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데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주택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고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공증사무소도 받을 수 있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는 장소는 관할 세무서만 가능하다는 차이점, 이런 거를 알아두죠. 자, 이런 경우를 보셨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인 경우인데요. 이것도 경매나 또는 공매가 나왔을 때 주택 임차인이건 상가 임차인이건 가장 1등으로 최선순위에다가 배당을 받는데 낙찰받은 금액은 낙찰받은 금액, 즉 환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보증금 중에 아주 일부, 보증금 중에서 아주 일부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거예요. 상가건 주택인 전부 환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 이러기 위해서는 둘다 주택인건 상가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되죠. 그래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지 경매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 갖추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아무리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보증금액이 소액이지만 되는데 소액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약 체결 시점과는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 물권이 설정된 시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 예, 이런 것을 이제 보셨죠. 예. 특히 주택 임차인에게는 없지만 상가 임차인에게 있는 게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인데 상가 임대차법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만 권리금이 있어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에게만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되는데 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는 거 이번에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보는 권리금 계약이 체결됐을 때그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지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임대차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인은 상가예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방해하면 안 된다. 회수하지 못하게 그럼 요때만 방해 못하는 거지 요때나 방해해도 된다 이거죠.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 나한테 달라고 주거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권리금을 지금 임차인에게 주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보증금 차임을 확 올려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든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이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참 이런 같은 권리금 회수를 못 받게 방해해서 만일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되고서 3년 이내에 청구해야지, 3년 지나서 청구하면 시효에서 소멸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때 손해 금액은, 손해배상할 때 손해 금액은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하나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권리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하고,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권리금하고, 이거 비교해서 낮은 금액, 이 중에서 낮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게 시험에 꼭 나오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좀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권리금 회수 기여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항력 규정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규정이 인정된다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상가 임차인에게는 3기 차임을 연체하게 됐으면 상가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주택은 민법을 적용하여 2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상가는 별도로 규정이 있으니까 3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 구분해서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 밖에도 기타 이제 사항으로서 아까 요건 다 말씀드렸죠. 상가 임대차법에서 표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에서 표준 소식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거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주택임차인이 서로 간에 달리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달리 계약서를 했을 때 이게 우선이라는 거지,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외에 이제 추가로다가 이제 인정되는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게 기타 사항으로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차임을 증액 감액할 수 있는데, 감액하는 건 제한 없어도 증액하는 것만 제한이죠. 주택 같은 경우는 약정한 차임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둘다 계약하고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고, 증액 후또 1년이 이내에는 또 재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거, 월차임 전환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연 이랄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주택은 연 이랄과, 연 이랄이니까 연 10%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거예요. 더한 비율. 요두 가지 중에서 낮은 범위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죠. 상가 같은 경우는 연 이랄 2푼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4.5%를 곱하는 거예요. 곱한. 이거 좀 다르죠. 예. 요거 중에서 적은 범위 내에서만 전환한다는 거. 요런 정도는 좀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되게 시험 주로 나오니까 그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요래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이 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재 485페이지 경매와 공매에 해당되는 거 볼게요. 벌써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두 문제는 최소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경매와 공매를 이제 정리하고, 경매 공매는 사실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3년에 두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뭐 내용 자체가 워낙 쉬운 내용이라
그리고 벌써 제가 세 번째 수업이라 뭐 이제 이걸 모르실 분은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우고서 자, 그럼 경매공매에 대해서도 이제 판서 지웠으니까 정리합니다. 제가 판서 써드린 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교재 485페이지 경매와 공매 봅니다. 485페이지 보세요. 경매와 공매. 사실 공매에서는 최근 15년 동안 한 지문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제 경매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경매의 종류는 강제 경매도 있고 임의 경매도 있죠.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임의 경매는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셨죠. 그러면 강제 경매건 임의 경매건 경매를 신청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는 방법은 집행법원에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즉 기일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기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매각해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틀리다는 걸 유념하시죠. 자, 그럼 이제 경매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참가하기 전에 먼저 뭐랄까요? 권리 분석부터 해야 되겠죠. 이 권리 분석은 민법 저당권 파트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민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은 나중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별도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 권리를 인수해야 될지, 인수하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이 권리 분석할 때, 권리 분석 전제 조건이 경매가 종결이 되었을 때, 경매가 종결됐다는 것은 경매가 낙찰됐고 낙찰자가 대금을 다 완납을 하여 매수인이 즉 낙찰자를 매수인하고 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경매가 종결되는데 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권리. 요거를 하나는 꼭 외워야 되죠. 유치권인데 이 유치권은 전제 조건이 경매 등기 전부터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하고 있는 유치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 등기된 이후부터 점유를 시작했으면 이 유치권은 가짜 유치권, 우린 가장 유치권이라고 하죠. 이거는 매수인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법정상권 분명기지권도 무조건 인수하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경매가 종결되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있죠. 요거 여섯 가지. 물론 실제 경매에서는 일곱 가지지만 시험에서는 여섯 가지만 알아두면 되죠. 외워 있을 거예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요거는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거를 우리는 무슨 권리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설정된 건다 소멸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것만 이건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됐다 하더라도 먼저 설정된 임차권자가 또는 전세권자가 뭐 하면은 소멸돼요. 그렇죠. 배당 요구하면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꼭 나와요. 자, 그러면은 권리 분석까지 했으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 4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양가 5번 경매 진행되는 과정. 자,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 경매건 임의 경매건 매각이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은 보통 크게 나누면 상세하게 나누면 한 20단계 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단계 과정을 걸쳐서 매각이 진행되죠. 첫 번째는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팔아주세요라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경매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경매 등기가 되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처분권이 제한되죠. 이게 바로 무슨 효력 발생한다? 예, 압류 효력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이 경매를 취하해. 취하하게 되면 경매 등기가 말소되죠. 경매 등기가 말소되니까 압류 효력도
소멸되는 거겠죠. 근데 경매 신청을 취하지 않은 상태면은 이제 경매가 진행되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 받을 사람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죠.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 중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나중에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라 이게요. 하지만 원칙이 있지만 예외도 있죠. 배당 요구하지 않았어도 예외적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자들. 즉,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권리자들은 등기부의 금액이 다 나오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고 또한 누구도 있을까요? 그렇죠. 경매를 신청한 자. 경매 신청자도 경매 신청할 때 얼마 주세요라고 돈못 받은 게 얼마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도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합니다. 네.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법원에서 공고한다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하는 거죠. 매각 준비. 매각 준비니까 이 물건을 조사하는 거죠. 매각 준비가 다 끝나면은 그때서야 첫 매각일은 언제입니다. 언제 매각합니다. 매각 기일을 지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매각 기일을 지정해서 공고하면서 동시에 이 매각에 따라서 허가 결정, 매각에 대해서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매각 결정하는 기일도 같이 지정해서 공고하는 거죠. 이때 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라든가 뭐 또는 대법원 사이트라든가 뭐그 밖에도 벽보 등에서 공개하는데 특히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가 나오니까 대법원 사이트를 보게 되면 쉽게 아시죠? Cult, CORT, 그 다음에 옥션, 경매가 옥션이죠. AOCTION.GO.KR. GO.KR인데 CO.KR로 들어가도 돼요. 이것이 www.CORT, AOCTION.GO.KR 또는 CO.KR이 경매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한 물건입니다. 아파트입니다. 토지입니다. 경매 나와 있는 거. 이 물건은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몇 평입니다. 이 부동산을 어느 법원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매각합니다. 이런 것이 딱 공고 나와 있죠. 이런 공고를 봤으니까 공고를 본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참가 준비하는 거죠. 입찰 참가 준비. 입찰 참가 준비는 일단 대장, 등기부 등 이런 공부도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시세도 파악하고, 다 그런 다음에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 참가가 끝나는 거예요. 참가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입찰 참가가 끝났으니까 이제 매각기일 날 이제 입찰 참가를 끝냈으니까 매각기일 날 매각이 실시가 돼요. 매각 실시가 될때 입찰에 참가하는 거죠. 입찰에 참가하려면 누구든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보증금은 법원에서 정한 이 최저 매각 금액이 있어요. 최저 매각 금액이 그래서 5억이다 하면은 이 최저 매각 금액, 최저 매각 금액에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돼요. 이거에 10분의 1의 보증금을 놔야 되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을 거둬야 된다는 거 시험에 꼭잘 나와요. 예. 자, 이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참가했고 B, C, D 네 명이 참가했다. 최저 매각 금액이 이래서 5억이라면 5억 원의 10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A, B, C, D 네 명이 참가했다. 얘가 이래서 6억 썼다. 얘는 얼마 썼냐? 5억 9천을 썼다. 얘는 5억 8천을 썼다. 얘는 5억을 썼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5억 이상 입찰 참가한 사람은 다 유효로 보는 거야. 그지만 가장 높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증금 돌려받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6억 쓴 사람이 나중에 잔금 6억 중에서 5천만 원 보증을 뺀 5억 5천만 원이 바로 잔금인데 5억 5천만 원 납부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요 보증금 몰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권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안 내면 우리가 대신 사겠소라고 얘네들이 그 매각일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어요. 차순위 근데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가했지만 낙찰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입찰 참가한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6억 원에서 입찰 보증금 5천만 원. 요 5천만 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5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도 C도 할수 있죠. 그럼 얘는 할 수가 없,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 두 명이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B만 인정하는 거예요. 네, 두 명이 다 차순위 매수 신고 같으면 가장 큰 금액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는 얘만 B만 차순위 매수 신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매각 실시됐어요. 매각 실시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개찰을 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낙찰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매각 실시는 한 10시부터 해서 10시 30분쯤에 하고, 그 다음에 개찰은 11시쯤에 개찰하니까 보통 12시면은 이제 내가 낙찰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죠. 좀 사건이 많으면 한 오후 한두 시까지도 개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매각일날 이날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매각에 대한 허가 불허가 결정해야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요. 특히 농지가 경매 났을 때는 농지는 매각 결정하는 기일까지 멸종 결정 기일까지는 농지도 농지증을 내야지만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받아요. 만일 농지증을 내지 않으면 이거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 모을 수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입찰 참가할 때는 농지인 경우에 내가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매각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적법하게 결정되면 허가 결정이 되겠고, 위법하게 지냈으면 이제 불허가 결정을 하겠죠. 예. 근데 허가 결정이건 불허가 결정이건 이 결정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이 항고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다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요거에 6억이죠. 요거에 매각 금액이 6억 원이에요. 매각 금액에 10분의 1을 공탁을 해야지만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소유자인 채무자가 항고를 했는데 기각되죠. 그러면, 이거 매각 금액이 6억이면 6억 원에 10분의 1이니까 6천만 원 공탁했잖아요. 이거 매도인이라든가, 저기 전 부동산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이거 보증금, 공탁금도 다 날라가요, 이거. 그러니까 함부로 항고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금액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 참가하는 금액은 보증금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걸지만 매각 자체에 대한 불만에 대한 항고는 매각 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한다는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죠. 네. 자, 항고도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통지합니다. 낙찰자에게.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채권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해요. 그러면 대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다 납부하면, 대금 납부는 잔금인데 일시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면 납부 즉시 매각 원리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보증금은 이거 몰수되는 거예요. 몰수되고 다시 경매예요. 이를 우린 재경매라고 해요. 이 재경매 때 낙찰받은 사람은 재경매 때 입찰 참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도 몰수되고 재경매에서 입찰 참가도 못 되는 거죠. 자, 그럼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통지하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 납부는 즉시 소유권 취득을 해요. 그럼 이 대금을 갖고 납부한 대금을 갖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야죠. 인도. 근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낙찰자가 지금 살고 있는 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전에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은
이거는 인도 명령을 할수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죠. 근데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경매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말소 기준거래일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인도 명령 시기를 놓쳤을 때는 정식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가야 돼요. 인도 명령은 대금 완납하고서 6개월이 있는데, 6개월이 될 때까지도 인도 명령 신청을 안 했다면 정식 소송을 해야 되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죠. 자, 요런 과정으로 이제 가볍게 정리했고, 제가 설명드린 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오늘 49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다. 예, 벌써 이걸 세 번째 상세히 하네요. 상식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아는 거하고 문제에 맞추는 거좀 달라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읽어는 보시길 바랍니다. 자, 490페이지 볼게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드릴까요? 예, 이것도. 예. 지금 단계에서는 공부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월 8일, 5월 달에 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을 제가 오늘 자료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 올려 드리니까 이따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대한 업무, 그래도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네. 490페이지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에요.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죠.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할 것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고,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도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개공과 법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수 있는데 누구한테 하냐? 이들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한테 하는 거죠. 지방법원장한테. 그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려면 먼저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기 전에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 기준 중에서 공개공과 법개공은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하나가 경매에 관련된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죠. 실무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에 관련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죠. 보증 설정. 요거예요. 자, 그중에서 경매된 실무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미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아야 돼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뭐 협회와 대학을 말한다 그랬죠? 협회, 대학을 말합니다. 자, 특히 주의할 것은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한 경매에 대한 실무 교육은 중개업에 대한 실무 교육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중개업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건꼭 알아야 되겠죠. 다만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나 또는 매수 신청 대리업에 대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때, 이때는 경매 실무 교육이 이때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된다. 이때는 면제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대한 보증 설정도 미리 해야 돼요. 보증 설정.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는데, 공개공은 1억 원 이상, 법개공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한 소당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미리 설정하죠.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중개업 등록이 된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지만, 경매에 대한 보증 설정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먼저 한다는 이 차이점을 꼭 숙지하셔야 돼요. 특히 경매 실무격은 법인은 대표자만 받고 임원 사원은 안 받습니다. 또한 공개공만 받지 소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청 대리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 14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을 해주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교부해주죠. 그럼 이 매수청 대리 등록증을 사무소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나서 위임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위임 업무를 게시한다 이거예요. 그럼 위임 업무는 전부 다 뭐예요? 대리 행위죠, 대리 행위. 전부 다가 매수청 대리인 등록이니까 대리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 행위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 대신 입찰에 참가한다는 게 바로 대리 업무죠.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냐? 매수적 대리 대상물의 범위는 중개 대상물과 똑같아요. 즉, 토, 건, 입, 공, 광. 법원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도 경매 물건 중에서도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만 대신 입찰 참가해서 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대신 입찰에 참가하는데 어떤 가서 대신 입찰에 참가해서 어떤 대리 행위를 할수 있냐? 대리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입찰 기일날 하는 것만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입찰 기일날 일단 보증금 제공을 대신할 수 있죠. 입찰표를 작성해서 입찰표를 작성해서 지출하는 것도 대신하죠.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신할 수 있죠. 보증금, 낙찰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요구를, 반환 요구를 대신할 수 있죠. 공유 지분이 경매났을 때 다른 공유자를 우선해서 매수 신고해 줄수 있고, 옛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경매났을 때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신해서 우선 매수 신고를 또 대신할 수 있고, 또한 차순위 매수 신고 이의를 포기하는 행위 할수 있죠. 요것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한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가 입찰 기일날 하는 거죠. 요런 것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일을 연기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입찰 기일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항고한다든가 또는 대금 납부한다든가 대금 잔금 납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각 기일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청 대리인 등록했다 하더라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꼭 이런 걸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매수적 대리 등록한 개공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금쟁이라고 해요. 금쟁이. 이 금쟁이도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제가 한 거는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하냐. 이것도 이해하세요. 상식적으로. 이중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서 직접 매수 신청을 해서도 안 되겠죠. 지가 사다 되겠죠. 또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돼도 안 되겠죠. 다른 개공의 명의를 이용을 해도 안 되겠죠. 매수 등록증을 양도돼도 안 되겠죠. 사건 카드의 허위 기재, 거짓 기재 이런 걸 해도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업무와 하지 말아야 될 업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런 해야 될, 할수 있는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개공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직접 출석을 해야지 누가? 개공이.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이 대리 출석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직접 출석해야 돼. 근데 직접 출석할 때 그냥 가면 이 사람이 대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는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위임장. 이 위임장은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으면 등록증이죠. 이 등록증도 복사해서 같이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리권 증명서면은 매 사건마다 내야 돼요. 매 사건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을 위임할 때는 하나의 위임 서면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매 사건마다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과 매수청 대리인 등록증을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업무를 하면서 위임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게 있어요. 설명.
설명은 두 가지를 특히 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우이민에게 설명할 거는 우임 계약 전에 해야 될 거. 우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할 사항은 딱 하나예요. 보수. 보수. 및 보수표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책에서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가 보수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수 및 보수표로 설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임을 받았어요. 우임을 받은 경우에는 우이민에게 설명하는 게 다섯 가지예요. 즉, 물건의 표시를 설명해야 돼요. 권리 관계도 설명해야 돼요. 권리 관계.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별도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우임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설명한 내용을 전부다가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서면 이름이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라 불러요. 매수적 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에 이 설명한 내용을 다 기록해서 우이민에게 교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서는 사건 카드하고 같이 묶어서 5년간 보존도 해야 돼요. 특히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장을 또 등록하는 건 아니고 중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 업무에 사용할 등록된 인장, 등록된 인장,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별도로 매수신청 대리 업무하기 위해서 또 인장 등록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매수형 대리 업무하다가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는데 그 제재가 바로 제재가 매수시정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근데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요 범위 내에서 매수시정 대리 업무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정해져요. 특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7일 이내에 매수시정 대리인 등록증 요거 지방 법원장에게 반납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매수시정 대리 등록한 개공은 사무소 내부에 매수시정 대리 업무한다는 것을 전부 다가 제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수시정 대리 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매수시정 대리 등록증 이거 반납하지 않아요. 반납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사무소 출입문에 매수정 대리 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사실, 업무정지 받는 사실을 표시는 해야 돼. 주류를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하는 거다 제거하고 매수신청 대리 대한 업무정지 받았을 때는 출입문에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표시한다는 차이점. 이런 거 알아두세요. 특히 보수에 대해서 이 보수에 대한 내용이 새로 신설됐고 휴업 신고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매수형 대리 업무에서는 신설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설 규정. 매수시정 대리 업무 하면서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폐업이나 재개할 때도, 폐업하고자 할 때도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고, 휴업 신고했다가 재개하거나 할 때도 재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도 중개업과 똑같아요. 매수형 대리 업무도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하고자 할때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때 미리 신고하고 휴업한 매수형 대리업을 재개 또는 기간 변경하고자 할때 미리 신고받아야 된다는 거.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설됐고요. 또 하나는 매수시정 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에 대한 지급은 언제냐. 지급 시기는 우이민과 매수시정 대리인 등록한 개공의 약정으로 정하는데, 만일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매각 대금 낙찰해보고 언제까지 대금 납부하세요라고 기한일 정해주죠. 그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라는 것이 새로 신설됐으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매수정 대리 업무까지도 시험에 나올 걸다 지금까지 판서로 정리했으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다 외워두셔야 될 상이죠. 자, 그리고요. 공인중개사법 명령 중에서 뭐이 과목이 최근 6월 8일자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뽑아보시는데 특히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에선 특별히 개정된 게 없는데 특히 니은번 보면 여러분 출력 보세요.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 용도를 표시한다는 거.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특히 토지를 매수했을 때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한다 했었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도 전부 다가 매수 용도를 표시하도록 개정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고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계약 대상 면적은 특별히 개정된 거 없고 디귿번 종류에 대해서만 좀더 상세히 한다는 걸로 추가로 됐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뭐 바뀐 내용 없고 4번 실제 거래 가격 기재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꼭 나와요. 그래서 기억번 실제 거래 가격에서 기억 물건별 거래 가격 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최초 공급 계약 즉 분양 계약 또는 전매 계약 전매 계약이란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전매 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 란에는 공급가액을 적는데 이때 공급가액은 분양가액을 포함해서 분양가액 등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가액, 그다음 발코니 확장 비용 또는 옵션 비용 및 추가 배당금, 만약 프리미엄도 받고 팔았던 프리미엄 이런 걸다 적는다 이거죠. 그리고 각각의 비용에 부가치세가 있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분양권 매매했을 때 분양 금액만 적었지 뭐 추가 비용이라든가 뭐 프리미엄 이런 건 적지 않은데. 비용 있는 건다 적는다라고 개정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니은번 총 실제 거래 가격 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 그리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 가로다 거를 적는다. 종전까지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하고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도 적지만 둘 이상 부동산의 합계 금액도 적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디귿번 종전 부동산 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 란에는 추가 지불액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 그런 걸 포함하고 추가 지불액 및 권리 가격 그다음에 이런 거다 합편 합계 금액 이 합계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다 상세하게 적는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은 프리미엄 있고 팔았으면 다 프리미엄도 포함해서 적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래하면서 돈이 들어간 건다 적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얼번 거래 대상 종류가 분양권에 대한 공급 계약 또는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전매 계약의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총 실제 거래 가격 란에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외 거래 대상인 경우 그외 거래 대상이니까 토지 건물인 경우를 넣는데 이때는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얼마 전까지는 토지 건물 모든 입주권 분양권 다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이제 입주권 분양권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고 토지 건물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됐다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만 적는 거. 여섯 번째, 계약의 조건 및 기한은 조건 기한 있을 때만 적는다는 거. 자, 요게 이제 특히 이제 거래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는 내용이 좀 개정됐다는 것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서 306페이지, 309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이 개정된 건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내용을 중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만 좀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본서 315페이지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디귿번 리을번 종전에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이렇게 됐었는데 부동산 등을 갖다가 건축물의 종류 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정정 시정할 수 없고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 시정할 수 있죠. 그다음 미음번에서 종전에는 신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이 잘못 기재됐을 때도 정정 시정할 수 있었지만 소재지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중에서도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그중에서도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서 소방에 대한 거 소방에 대해서 뭐 쉽게 해서 소방에 대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기재하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내진 설계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구장 표시 봤더니 단독 경보 감지기의 유무를 기재하는데 이는 아파트 즉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거고 이상인 경우 이게 바로 아파트인데 인상이 되는데 이 자로 고쳐놓으세요. 이상인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같이 소방시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즉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기재하지 않죠. 왜냐면 이미 다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만 내외부 시설물 상태란에 기재하는 소방 여부에 여기다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개 있는지 이거를 기재한다라는 거좀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서 499페이지에 이제 없던 내용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거 매수시정 대리업도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휴업한 매수시정 대리업을 재개 또는 기간 변경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거. 매수시정 대리업도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다라는 게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 499페이지 이제 뭐빈 꼭대기 옆에다가 매수시정 대리업에 대한 보수지급 시기가 예전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시정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라고 아까 써드렸던 거 이게 신설됐다는 거.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문제풀이 과정 때도 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추가로 공지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공지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에서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실무 기본서 이론을 다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 모의고사 한번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모의고사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